엄마가 오랫동안 속 긁고 있었던 게 있었네. 지금 그거를 갖다가 해결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돈이랑도 관련돼 네, 맞아요. 있는데, 사람들도 관련돼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는 사람한테 뭔가 돈을 해준 거야? 아니면은, 여러 건이랑 어떤 거 그니까 엄마 이게 관제시기가 오래된 거 관제랑 엮여 있는데 금전 그니까 뭐 우리가 구두 계약처럼 뭔가 아는 사람한테 돈 잠깐 빌려주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 관제로 보여주면서 이게 뭔가 소송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 그게 있어? 네, 소송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끌었던 거야 그러면? 엄청 오래 끌었어요. 엄청 오래 끌었어? 근데 이거 이제 조만간에 판결은 날것 같은데 언제? 소식 들었어? 아 이번 달 아이 아이 7월에. 이번 달 네, 맞죠? 맞아요. 이 음력으로 21일. 맨날 보니까 헷갈려, 우리가. 7월 달에 어쨌든 뭔가의 판결은 올해는 나와야지가 맞다 그러시고, 이걸 가지고 엄마가 너무 전전긍긍 오래 속을 끓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도 엄마가 오히려 조금 더못 믿게 된 것도 있어. 근데 이게 금전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신 거잖아. 근데 엄마가 얼마 빌려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는 못 봤는데. 근데 일부는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현찰로만 그러신 거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문서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일부는 사기였던 거고, 사기친지 모르고 또 차용을 해준 거 같고. 그래서 문서적으로 이게 뭐가 보여, 이게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 공증 같은 거 받아뒀다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 명의라고 해야 되죠. 명의? 그러니까 엄마가 공증, 아무튼! 문서가 자꾸 보여, 돈이랑. 그냥 현찰로만 이렇게 뭔가 거래가 성사됐던 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올해 결론은 난다 그러시고, 돈은 다는 못 받는데. 돈은 다는 못 그럴 받, 것 어. 같았어요. 그, 맞아요. 그러시니까 그거는, 근데 이미 엄마 마음 좀 내려놨잖아. 이제 많이 내렸어요. 지겨워. 지겨워요. 지겹고, 그래, 내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너무 질질 끌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소갈이도 많이 했고 아까 말했듯이 맞아요. 사람들도 내가 못 믿게 됐단 말이야. 맞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엄마가 혹독하게 치렀어. 그러니까 그냥 진짜 내가 뭔가에 후루디우뚝기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 그러긴 큰 돈이지만 그렇게 한켠으로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엄마가 잘 살면 되죠. 근데 그렇죠. 엄마가 신의 가물이야. 무슨 네. 엄마가 신의 가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온전하게 그냥 정상적인 일을 하기라기보다는 왜 물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지금 뭔가 밑으로 가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 장사 오랫동안 해왔어. 그래요? 근데 이게 멈춰진 지는 조금 됐네. 이것 지금은 때문에, 이것 아, 요건 때문에,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거 다시 시작하실 거야? 이제 하려고 이도 올해는 이제는 움직여야 될것 왜냐면 같아서. 엄마가 이동수와 변동수가 올해 들어오면서 거기에 맞서서 또 엄마가 올해 건강수로 쳐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내 몸에 뭔가 흉을 가져야, 그러니까 수술을 하거나 뭔가. 손목이 좀 타는 종목이 와가지고 일하다가 뻐근해서 이거 수술 받았거든요. 아, 수술 아니면 네, 시술. 수술은 수술.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수술이었어요. 시술처럼 보이는 네, 수술이구나. 시술 같은 수술. 그런 거를 갈고 가야지만 엄마가 올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기운을 좀 떼맞듯이 간다고 보시면 되시고, 상반기는 별볼일 없었어. 그냥 이래저래 신경 쓰는 일들만 너무 맞아요. 많았지, 뚜렷하게 뭔가를 내가 이걸 가지고 움직이고 저걸 해야지라는 판단이 쓰고 막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그래요. 근데 하반기 엄마가 11월 겨울쯤, 12월쯤 됐을 때는 내가 뭔가를 다시 잡고 움직일 일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야? 내 일을 사실 다시 잡을 때? 지금부터 알아보는 중이에요, 알아는, 사실은. 근데 알아는 보되 뭘 나는 할지 그게 정하지 찬바람 불, 못했거든요. 엄마 원래 하던 거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면을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신감도 많이 맞나, 떨어져가지고 이게 근데 맞나. 엄마, 어차피 엄마 식당 차릴 수도 없어. 엄마 음식 잘해? 아니지. 그러니까 물 장사를 말한 거야. 난 식당 말한 게 그러니까 뭐 다른 주점. 거라고. 그러니까 종류가 주점이 됐건 호프가 됐든 바가 됐건 이런 거를. 근데 원래 하던 거 알았는데.
그래요? 그게 엄마한테 맞는다는데? 어. 그리고 엄마가 그래도 사람 상대하고 말로다가 엄마가 이목을 끌고 어. 내단골이 있어야 되고 하시잖아. 네, 맞아요. 엄마는 사람을 직원을 쓰시더라도 네. 그거에 성이 잘 안 차. 그리고 어. 엄마는 남들이 그냥 편안,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있으면서 직원들이 일하는 걸로만 또 엄마 직성에 안 차. 어. 내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 그리고 아무리 예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해도 엄마 가만히 있고 한두 마디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이 한마디 엄마한테 오는 단골들이 더 많을 맞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지 차려만 놓고 또 남한테 따맡기듯이 하면 그것 또한 내 장사가 아니라 오히려 돈만 까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거를 하라 그래. 그리고 올 하반기에 11월 12월쯤부터 운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당장 지금 양력으로 보면 7월이잖아요 네. 어, 7월 달에 지금부터 아라는 보되 이게 시작되는 그 시점은 어. 하반기 좀 지나가서 11월 그쯤 어. 되실 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 엄마가 어느 정도 또 터를 잡아야 되고 이거 가게를 할 만큼에 대한 또 준비 과정도 맞아요. 있잖아. 그러면은 최소 못해도 2-3개월 3-4개월 될 거란 말이죠. 네, 어, 그럼 그쯤 돼. 그때부터 움직이시면 엄마가 괜찮다 그러고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 사람 돈 관련된 거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엄마 또 누구랑 뭐 하려 그러지? 아니 누가 하자고 그래서 혹시 부동산 쪽 혹시 어? 부동산? 네. 아니, 엄마랑 어울리지도 않은데? 그래요? 그 투자 음식... 아니야? 투자해달라고? 아니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 그냥 그냥 진짜 복덕반 그냥 가볍게 아니? 공부는 옆에서 할 거였는데 분양일도 배워두고 그러니까 엄마 거를 엄마 지금은 당장은요 내가 원래 하던 거를 할 생각이 있잖아요. 고마움도 있어요. 어 그거를 하시면서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진짜 이게 내 거라고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부동산을 취미 삼아서 하면서 이게 엄마가 50 넘어가서 움직이셔야지 지금 부동산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고요. 그리고 지금 남이랑 엄마는 껴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분이야. 누구 남 말에 의해서 엄마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항상 탈이 나. 근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탈 난 적은 없었다 그래. 잘 생각해봐. 맞아, 타인으로 인해서 엄마가 여지껏 손해를 봤지 나 자신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해서 손해본 건 딱히 없었어. 신감이라고 해서 내 사주가 세서 내 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남들이 건드리면서 남 유혹에 못 이겨서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거든? 맞아요. 그게 엄마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 말 절대 듣지 말고요. 근데 또 마음씨가 착해, 정에 약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고 막 이러면 또 그 사람이 막 안쓰러운 모습도 보이고 막 고맙기도 하고 뿌리를 잘 못 쳐 맞아, 이렇게 맞아. 그게 문제야. 그게 근데 문제. 딱 거기까지만 해요.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말고 그리고 엄마는 절제가 잘하는 그리고 절대 금전은 내 손에서 벗어나는 돈은 내 돈이 아니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도와주고 싶고 불쌍하고 하시면 내가 이 돈 없어도 될 만한 돈이면 빌려주고 빌려주는 거 말고 그냥 너 써라 어 너 그래 이거 써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줄 돈 아니면 절대 돈 거래하지 마시래. 지금 이거 갖고 얼마나 속을 끓었어. 이제 그럴 마음으로 인복 없어요. 어, 맞아요. 인덕도 없어. 맞아요. 그냥 내 근력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거 내가 챙겨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아드님인가 이분이 남자로 순간에 비춰지는데 이 분은요 올해 움직임이 이동수가 있어야지가 맞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을 하는 찰나에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는 찰나인데 멀리 가는 이동이 보여 자꾸. 내가 학교는 일본에서 지금 다니다가 휴학해서 지금 들어왔어요. 아 일본에 계셔? 군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군대에 갈지, 내가 원래 하던 거를 좀 아니, 하고 갈지, 자기 개발을 좀 해 회화나 이런 공부를 좀 그러니까 그걸 더 하고 나중에 더 하고 갈지, 미뤄서 갈지 아니 먼저 가.
이 친구 어차피 지금 뭔가는 스톱이 돼 있고 좀 뭔가 일시정지 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원래 하던 거가 있어서 그리고 이분도 그거를 다시 시작지를 하려니 두려운 마음도 있고 지금 시국에 뭔가를 결정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할 거예요. 그러니 이미 내가 뭔가를 꾸려놓고 군대 가기도 배 아플 거란 말이야 이 친구는. 그러니까 군대를 차라리 빨리 갔다 와서 원래 하던 걸 하던지 자기가 지금 하던 거에서 조금 뭔가 뿌리를 내려서 더 깊은 걸 하려는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추후에 하래. 그러니까 군대가 우선이라는 소리야. 지금 이거를 거꾸로 잡았다가는 이 친구가 후회할 일이 있어. 그냥 차라리 빨리 갔다 올 걸. 왜? 그때는 이미 안 갔다 온 상태에서 내가 3-4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서 이거를 이런 읽어 놓으려고 딱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군대에 가려고 하면 이 친구 정신 못 차리고 멘붕 와. 그거보다 일시정지 딱 스톱돼 있을 때 차라리 군대를 갔다 오고 내 일을 하시게 되시면 이 친구가 더 빨리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보셔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내 옆에 어쨌든 아까 그건 아까 얘기했지 사람이 자꾸 바람을 놓고 뭔가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동요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그 고민이 되게 많은 시기잖아요. 그게 타인으로 또 결정되지 말라는 뜻이야. 방향 가게를 하게 된 방향은 어디로 원래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부천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뭐 근데 서쪽으로 가려면은 어느 쪽이지? 인천이라든가 그쪽이신가? 모르겠어. 인천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뭐 가도 상관없는데 제가 지역을 아예 못 잡으신 거야? 네, 지역을 아예 못 잡았어요. 나는 물가 있는 쪽으로 물가? 자꾸 비춰져요. 그리고 엄마가 어쨌든 그게 물장사인 것도 있지만 신의 가물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뭔가 물과의 자꾸 어울림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죠. 서쪽 순간 서쪽이 비춰지면서 왜 인천 쪽이 순간에 비치진가? 인천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 부천 인천 그 상간에 그 결례에 보면 같이 그쪽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아는 보세요. 네, 지금 알아는 보고 가게를 알아보시면 조금 이렇게 지하 이런 쪽은 가지 마세요. 지하 이제 안 가요. 지하 이런데 가시면 오히려 내가 거기서 내 몸이 더 아파. 자꾸 기운이 눌리고, 그러니까 지상을 가시라는 뜻이야. 뭐 이게 1층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자리를 알아보시면. 엄청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은 가게로 비춰지지도 않는 그런 터가 하나 순간에 비치거든요. 그게 본의 아니게 엄마가 조금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뭔가를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 단돈 진짜 얼마 안 되는 푼돈이라도 푼돈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거 이 가게면 예를 들자면 천만 원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가게를 900에 얻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얼마 차이 안 나는 돈이지만 어쨌든 조금 시세보다는 낮게 조금 얻으실 것 같거든요. 생각했던 거보다 그래서 너무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고 엄마 원래 하던 방식대로 수수하게 정주면서 뭐 손님들처럼 막 격식 차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후줄근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딱 진짜 가족처럼 친구처럼 그런 분위기로 손님을 대하시잖아. 편안하게 언제든 쉽게 올 수 있게 그럼 자꾸 그런 게 뭐 푸근하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들어오니까 도도하고 싶은데 안 도도하고 싶어. 절대 못해. 도도할 수가 없어. 엄마나 나나 도도는 거리가 먼 것 같아. 막 좀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막 세게 얘기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안 어울려서 내 스스로가 못해.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남들한테 당하는 면도 있잖아. 맞아요. 근데 거기에 정만 딱 정 이상으로 대하면 항상 손해를 봤으니 맞아요. 거기에 마음 주고 말 들어주고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으나 이게 끼면 안 된다는 소리야.
항상 늘 이것 때문에 피말라. 맞아요. 아이고.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제 궁금하신 거 없어요? 예상했던 거 뭐, 장사는 어차피 뭐 생각했던 거니까. 또 말씀해 주니까 그쪽으로 정했어요. 그렇게 그냥 하셔요. 할머니가 싱싱당 뭐한데 없는 돈에 또 그러니까. 돈에 돈을 엮이지 말고 너무 없는 돈에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니까 없는 돈에 진짜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길은 열린다니까 걱정하지 마. 올해만 조금 내가 힘들었고 정신없었고 내 몸도 추스렸어야 되는 시간이 가졌으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초부터는 다시 풀릴 일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래요. 네, 다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